안녕.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요. 형 개인줄 아세요? 우리 방송 같이 한번 했죠.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 네. 사람의 기분업을 시켜주는 네.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사랑의 배터리 1, 2, 1, 2, 3, 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. 와. 사랑의 배터리 같아도 나봐요. 아니 네, 반가워요. 야, 일단은 진짜 이것도 맛집처럼 네. 제가 볼 때 팀이 급하게 지금 성행을 했어요. 잠깐만요, 근데 왜 이렇게 풀 메이크업 상태네요. 잠깐만요. 풀 냄새가 나죠? 도배풀 냄새? 여기 맞나요, 지금? 급하게 뭘 발랐어, 보니까. 급하게 집을 만졌어요. 예. 티나요? 예? 티나요? 예? 티나요?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. 도배를 했어요. 사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거든요. 왜? 예?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? 네,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해서 그런 상태에서 짐을 막 다 싸놓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촬영 잡혀가지고 그리고 제가 도배를 다시 했어요. 아니, 이분 정말 말 하나 해봐. 이쪽 뭡니까? 안방입니까? 아니, 들어가자마자 침실이 있어요? 어떻게 대문 앞에 바로 안방이 있지? 아, 그런데요? 네, 제 방이요. 오, 침실이 들어가자마자 보네? 아니, 근데 침대가 굉장히 아니, 그리고 엔티가고 저기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침대 아니에요? 아니, 이거는 20년 전에 그 연희동이라서 혹시 드라마 녹화 현장에서 싸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? 소품팀 해가지고? 아, 제가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. 아. 엔틱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. 그리고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해요. 왜냐면 잠잘 때 아무래도 편하게 네. 자자는 그런 주의라서 예. 본인이 그렇게 저 이렇게 대형 또 이렇게 벽에 벽지하고 깜짝 놀랐어요! 어. 아, 네, 뜨거워. 여기 사실은 잠깐만, 근데 너무 배터리를 빨아먹고 있어요. 아, 이제 형의 배터리라서 근데 진짜 보통 자리가 아무리 잘 나온 화보여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아, 안 하거든요. 이거 진짜 이거를 아니, 이거 사진이 은근히 조금 야, 이거는 조금 뭐라 내가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죠? 아니에요!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아~ 예측을 해보는 거죠. 네, 근데 저는 원래 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.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해놓은 것도 어차피 저 말고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. 아, 예. 네. 아, 계속 생각하고 계셨죠? 아,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계속 고민하시죠. 이거 왜 영어 사진이 있어요? 진짜 사진이죠. 아, 이것도 화이트로 정 이거 학교 다닐 때 쓰던 보통 왜냐면 화이트 때 요즘 안 쓰거든. 석사예요. 아, 박사죠? 네. 아, 진짜요? 네. 박사예요. 무역학 맞죠? 네. 무역학 박사입니다, 지금. 아, 박사님이 배터리를 물고 계세요. 그래서 전자공학과 줄 알았어요. 아, 무역학과 박사입니다. 너무 제목이 뭐였죠? 한류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방안. 일단 박사의 웃음소리는 아니긴 해요. 우리 박 박사님이. 아니, 박사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 이렇게 뭘 때면 뭐 서적을 적이시고 네. 아, 침실인데도 TV가 없어요. 아, 저는 제가 솔직히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잠 잘 때만큼은 진짜 아무 구애를 받고 싶지 않아요. 방송도 안 보고. 네,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을 다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여기도 거의 뭐 이를테면 빛이 완벽하게 차단돼. 네, 네. 빛이 조금이라도 안 그랬네. 저 귀신 본 적도 있어요. 네? 있어요. 귀신을 한번 봤어요, 이 집에서. 아, 진짜? 네. 어디서? 여기 지금 이 카메라 감독님 앞에 이 자리에. 거짓말, 귀신을 어떻게 봐요? 어떤 귀신이었어요? 아, 그냥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딱 자다가 이렇게 딱 눈이 딱 떴는데 여자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뭐야, 진짜 짜증나. 그러니까 가셨어요. 제 생각에는 승진씨가 와서 이렇게 주무실 거예요. 어디 위에서 그런 거 주무세요? 놀란 게 여길 본 거예요. 동공에 남아있는 어떤 착시원. 놀란 게 여길 본 거야, 저길 보고. 박사하실 때 사진인가요? 아, 여기서 저 박사님이랑 저런 사진 있죠? 아니, 박사님 지금 화장 진하게 하셨네요. 메이크업은 포기 못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가볼까요? 드레스룸. 오빠, 어떤 데 있어? 되게 수수하다. 너무 예쁘세요. 너무 저기
아 너무 구석 무역학 봐봐요. 아, 대단하시다. 조선대학교 대학원.